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부자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쭉 하시다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부자인데, 여기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쉽다.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가맙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부자를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뭐요? 특별히 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로 산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저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순위로 치면 제1순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해요? 완전히 이걸 뒤집는 거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진짜 힘들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건 가망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이건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뭐예요? 완전히 반전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의도는 뭐냐고 하면,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착하고 하나님 말잘 듣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아버지의 그리고 또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복 받으며 또그 자손에게 복을 뭐요 점점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철저히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착하면 복 준다는 사고방식. 그렇죠? 그게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금 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면 부자들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봐야 불가능한데 뭘 나와. 천국 못 가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왜? 부자가 구원의 제몇 순위라고요? 1순위인데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가망이 뭐예요? 없구나. 이런 얘기. 우리는 뭐 우리는 1순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 무슨 말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란 말이에요? 부자. 부자들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부자를 그러니까 부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부자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제가 이미 어쩌냐고 했어요. 어쩌냐고 생각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봐야 됩니까? 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되는 때는 언제게? 무조건적 사랑을 막 깊이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해진다는 것. 완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완전해진다라고도 표현해요.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저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돼서 한 제물로 되어가지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말이에요. 제물로 돼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예요? 온전케 하셨는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드리심으로
이 말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진짜로 건방진 말입니다. 이거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거룩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다. 즉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거룩함을 뭐요? 주셨다. 주셨는데 내가 받아야 돼. 그렇죠? 받으려면 뭐로 받아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부자인데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룩함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어떻게 된 거로 된 거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야. 요게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거룩함을 얻었는데 나를 보면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짜증나고 밉고 그래. 그건 뭐예요? 뭐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세뇌가 돼. 그러나 내가 이 세뇌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모순이야. 그렇죠? 이 모순을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성경절을 하나 찾아야 돼.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부자 자기는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하늘나라로 갈 수 뭐요? 없다. 그런데 부자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뭐요? 없다. 하나님은 그래도 부자라도 천국에 넣어줄 수 뭐예요?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은 바로는 하나 부자 자신은 무슨 재주를 부려도 천국에 못 가지만은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답은 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 바늘 구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나를 통과시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뭐예요? 실제로 거룩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 문금자 씨가 참 간증을 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강의를 듣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 꺼져버린 유전자를 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그러니까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회복물질 또는 유전자 복구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복구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구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가 딱 켜지면 유전자 복구시키는 물질이 쫙 생산되기 시작해서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뭐예요? 촥촥촥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죽는, 죽었다. 그, 하나님은 복구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낫도록 이 프로그램을 뭐예요? 입력해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는데, 의사는 뭐라 그래? 의사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까지는 그 문금자라는 인간이 누구 말만 믿고 있었던 거요? 의사 말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유전자가 망가져도 복구시킬 수 있도록 뭐예요? 조처를 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야! 그 순간부터 유전자가 벌써 뭐예요? 탁 켜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벌써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딱 들어와서 무엇을 시작한 거예요?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금자가 그 5년 동안 그 지경에 있어서 이제는 마음으로도 벌써 죽은 사람이야. 이제는 언제 죽냐, 내일 죽냐, 다음 달에 죽냐, 이제 막 그때부터는 뭐예요? 뭐 남편을 누가 뭐 꼬셔 가든지 그것도 상관없고 우리 아들도 뭐 어떻게 돼도 뭐예요? 그럼 뭐 할 수 없고 왜 난 죽으니까 이제는 다 모든 희망. 그래서 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언제 죽느냐, 그거다. 얼마나 빨리 죽느냐. 사단이 완전히 뭐예요? 성공적으로 점령을 해버린 문금자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 저분 뭐 옛날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는 이거, 챔피언이었어.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철저히 조건. 그걸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소리, 맨날 성경이라고 떠들어대는 소리만 내는 건 꺼리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 와,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 회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따로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지금 문검자가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주시면 나는 살 수도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검자의 그 지독한 전식은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낙타가 뭐예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더 쉽지 문검자가 나을 수는 없다. 사람의 힘으로. 오직 누구의 힘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힘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깨달은 딱 순간에 드디어 성령이 딱 들어오면서 문검자에게 뭐라 그랬게? 나사로에 나오느라. 너는 나사. 너는 지금 무덤 속에서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시체를 이렇게 싸고 매는 그 줄이. 그게 탁 하나님.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 왜? 내가 네 몸속 세포 속에 회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입력시켜 놓고 그것만 내가 들어가서 켜주면 너는 낫는다고 믿으니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체를 쌌던 그 붕대가 타타타 그러지면서 그때부터 나는 날 수 뭐요? 이때 하나님이 나는 내 힘으로는 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서 하나님이 낫게 할 수 뭐요? 이다 이래서 문검자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거야. 아시겠죠? 이런 놀라운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뭐 누가? 우리가라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문검자는 그 순간에 치유를 뭐예요? 얻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나서 안 났어. 안 났어. 그러나 낫기 뭐예요? 시작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낫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았다고 뭐 하시니라? 그 요게 성경에서 요 말이 안 낫지 그렇죠? 낫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아직도 환자야, 안 났어. 아직도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낳은 걸로, 예? 그렇지. 낳은 걸로 인정한다. 김현수 씨 말 맞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한 말은 그 믿음을 완전하게 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시.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그 말.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말이 어딘지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같은 이유로 예수께서 한 제물로, 제물을 피 흘려서 십자가 주어서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뭐요? 하셨느니라. 말도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대답을 드리고 물어도, 금방 대답을 줘도, 그 뭐냐면, 믿음으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완전하게 된 것으로 뭐요?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뭐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결국 거룩하게도 되었고 영원히 완전케 뭐요? 하셨느니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한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딱 믿으면 영원히 완전케 했으면 그럼 아무 따는 사람들 이게 그게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와! 야, 황금자가 하나님이 유전자 회복시키는 회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이제 지금부터 그 유전자를 키워가지고 내 망가졌던 변질됐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낫게 해? 뭐요? 주시겠구나. 를? 뭐요? 믿는 순간 그는 은금자는 다 나은 걸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여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 여겨주셨다. 우리는 이 여겨주시는 것에 여러분, 이 여겨준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두 남녀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여자를 마누라로 여겨주지를 않아. 그러면 부인일지라도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부인이야. 근데 남편은, 나 결혼 참. 아, 어떻게 이런 밥맛 없는 여자를,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신세가 이렇게. 그러면 이 여자는 법적으로 부인이지. 그러나 남편이 여겨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우리의 남편은 누구요? 예, 예수라는 남편이야. 이 예수는 아무리 밥맛 없어도 이 여자가 우리 남편밖에 없다. 우리 남편만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이 남편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아무리 부족한 여편네라도 완전한 최고의 아내로 완전한 아내로 여겨 주신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여편네가 우리 남편 예수라는 남편은 나를 뭐요? 최고의 아내로 여겨 주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면 내가 아무 따나 살겠어. 아니지. 어떻게 살겠어? 최고의 아내가 되려고 뭐예요? 나는 돼야지.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되고, 이왕 한 세상 살 바에야, 그런 뭐요, 여겨주심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디어 뭐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뭘로 인정받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천국 가서도 뭐 잡고 살아? 폼 잡고 살아. 봐, 내가 천국에 온 이유를 너희들 아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노력한 이유가 뭐가 없어서 노력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에는 두 종류의 노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뭐예요? 노력이 있고, 그건, 그렇죠? 즉, 믿음이 있으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이미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고, 완전케 하셔서 이미 천국으로 가게, 천국 입장권을 뭐예요? 나한테 주셨다. 누가 값을 지불하게 하고? 자기 아들 예수께서 그 자기 목숨으로 값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게 될 수도 뭐예요? 있고. 그런데 그 노력이 진짜 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노력은 무엇으로 하는 노력이야? 믿음으로 하는 노력이야.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천국의 입장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고, 야, 천국 입장권을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죽자고 노력해서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내 그 서류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서류가 너무 많아. 그 하나님께 다 하나하나 조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희한한 교리가 있어요. 네. 정말 그거는 사람 잡는 교리야. 아시겠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심판한다. 조사 심판. 그 실제로 책이 서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다 자식이 얼마나 노력했나. 그래서 품성이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실제로 그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각자의 품성이 뭐예요? 절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딱 명기해놨어요. 그거를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뭐가 무효가 되어버립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그 교리를 보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는 그냥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구원의 뭐예요? 맨 첫 시작.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완전하게 뭐요? 영원히 완전하게 뭐요?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고 여기 있었냐. 이거로 내가 살아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왜? 우린 죽으라! 죽으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 받을 것인지, 천국 티켓을 얼마만큼 노력하면 줄 것인지,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아, 그거는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빨리 늙고, 더 뭐요? 더 병들고, 사람 아주 그냥 골탕맥이.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뻗어가지고. 아이, 나, 포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쁨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고, 뭐밖에 없어? 음숙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 음숙만 남아요. 왜? 까불어 사타가, 문검숙 좀 히히해 사타가 하나님을 찍혀왔죠. 저건 왜 저 교회 와서 이렇게 시끄러졌냐. 그럼 뭐, 기쁨은, 왜 기쁠 수가 없냐? 기쁠 건덕지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기쁠 수 있는 건덕지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입장권을 뭐예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기쁨이 있는 거지. 그거를 믿을 때 감사하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뭐예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극복하지 못하고 또 쓰러져서 넘어져서 뻗어 있을 때도, 하나님 뭐요? 내가 우리 이제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이고, 하나님 입장권 뺏어가겠구나. 그런 날은 뭐요? 상구야, 내가 왜 네 입장권을 뺏어가냐? 나는 내 목숨을 뭐요? 목숨과 네 입장권을 바꾼 거야. 내가 어떻게, 뭐, 그런, 내가 뭐.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이래서, 의인은 뭐예요? 일곱 번 넘어져도 내가 뻗은 이 손을 잡고 어떻게 나를 다시 믿어. 믿고 일어서는 것이 의야. 아시겠죠? 응. 이렇게. 같이. 예.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막이 남은 것이 뭐밖에 안 남아요? 감사밖에 안 남아. 감사와 기쁨밖에 남은 것. 내가 한 거는 뭐요? 없으니까. 나는 믿은 것밖에 없어.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4장.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없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입장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더니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 그것이 그에게 뭐요? 의로, 완전함으로 여겨 뭐요? 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겨줘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스스로 지금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완전해져서, 실제로 완전해져서 구원받은 것은 뭐요? 아니다. 4장 5절,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막대먹은 놈,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 믿던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가는. 뭐만 가지면 의롭다 하세요? 그렇다. 나 같은 놈도.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 그렇죠? 이 자식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살았어. 근데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찾던 하나님. 이 강도가 왜 강도가 됐게? 왜 강도가 됐을까? 어릴 때부터 아주 나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분노만 쌓이고, 응? 그러다가 이제, 응? 이 분노를 억제하고 억제하다가 어느 날 뭐예요? 누구를 때리고, 폭행을 해가지고 가졌던 돈을 뺏고, 그거 한번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전과자가 되고, 이왕 전과자가 되고, 이제 이런 나 같은 이런 놈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뭐예요? 입장권을 주시지 않을 것으로 포기한 사람. 포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에이, 뭐, 할 줄 아는 건 뭐, 뭐밖에 없어? 강도짓밖에. 이미 뭐, 인생 뭐 한 거? 이미 베린 몸. 범죄자들은 다 자기들은 이미 베린 몸. 근데 자기는 이미 배려가지고, 이제는 사형받을,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을 그만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놈.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 로마 군인들 와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모습, 십자가에도 박고, 예? 그렇게 무례하게 굽고, 꼴 좋다. 이랬어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얘들, 불쌍히.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모습을 이 강도가 옆에서 보고, 이런 분이 내가 찾던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 없어. 내가 이분이야말로 다 믿었어. 그래. 나도 포기할 필요가 뭐예요? 없구나. 이 강도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나 부자나 다 그런 거라. 자,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 강도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형으로 대답하게? Today. 다 today. 오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를 받아들였구나.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는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 자체가 천국이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믿어서 뭐 천국 티켓은 네 가슴속에 이미 뭐예요? 주어. 우선 제가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해가지고 다 그렇구나. 이런 것이 이게 파워야, 힘이야, 생기.
그래서 문검사도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뭐 아는 것이 힘을 힘이라는 걸 느꼈다 그러다. 그러면서 생기가 팍 그 하나님 그 순간에 문검사가 성령의 파워를 뭐 이 에너지를 확 넣어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래서 사실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 구멍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는 이 말이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 부자들은 교회 댕겨도 맨날 깨름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데. 그런데 이 부자라는 말에는 재물로서 부자라는 뜻도 있고 또 부자라는 예수님의 말한 부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또 있겠습니까? 잘났다.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딴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저도 부자에 속해요. 신학 박사. 여러분 저는 정말 심각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단에 1982년에 소위 장로교단에 있다가 이야 이 안식일 교단이야말로 뭐예요? 진짜요. 성경 보니까 맞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아.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게 토요일이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토요일 지킨대. 와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요. 그러구나. 그럼 나는 옳게 가르친 때 가야지. 그래서 안식교단이 소위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교단이 가르치는 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특별히 교단에서는 건강을 뭐예요? 더 중요시하고 그러니 뭐 그래서 참 제가 34년간이라면 제 인생을 봐요.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저를 돈 잘 벌게 해주던 뭐예요. 그다 이제 제치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한 이 제일 중요한 믿음에 관한 요 문제, 요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책 얘기했죠? 책을, 우리의 죄를 기록한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 서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춰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입장권을 주느냐? 뭐예요?
안 주느냐, 최후 결정 중이라는 거지. 그거를 조사해서 심판, 그걸 조사 심판. 그런 교리가 있는 줄을 뭐요? 몰랐어. 왜? 예수를 믿는다면 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가르치는 줄로 제가 뭐요? 이미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것이 어떻게 틀릴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거,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면 뭐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는 끝에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다른 거 아무리 맞아봐야 이거 틀리면 다 틀리는 거나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존경할까 안 할까? 네, 저처럼 존경받은 사람이 없어. 존경, 저 돈 잘 벌던 병원을 다 집어치고 저렇게 산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랬었고, 네, 막 그리고 막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막 KBS도 나타나서 막. 온, 막, 한국이 떠들썩한 데다가, 막, 우리 안식교단에서는 막, 저분처럼 뭐요? 훌륭한 사람은 뭐요? 없다 하니까, 막, 제가요, 저는 그래도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받아요? 뭐, 교인들이 막 선물도 주고 막 그 사랑과 존경과 칭찬.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신학교도 나온 적도 없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교수시켜가지고 세상에 제가 목사님들 대학원 코스를 할 때 가르쳤어요. 그 대학원생. 그래서 목사님들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제 그거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학대학원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거기는 좀 깊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야, 나 봐라. 나는 신학대학 학위도 없는데 나는 뭐요? 교수대인? 참 되게 똑똑하네. 아무리 봐도 똑똑해요, 안 해요? 이래서 저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냐. 그래. 아, 요 정도만 되면 뭐예요? 충분하다. 왜? 목사들도 배우러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삼립대학에서는 명예박사학위. 여러분, 명예박사학위는 명예박사학위를 그 누구에게 주는가는 그 대학에 뭐를 의미합니까? 권위를. 그래서 명예박사학위를 준다면 시시한 놈한테 주면 그 대학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는데 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는 어느 끝 안 되면 뭐예요? 명예박사학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총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장구 박사만큼 이 교단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꼭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근데 이게 아니야. 조사해서. 이거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하신 분 있죠? 남은자 씨. 이분이 2년, 2달 선고 받아서, 6종으로. 네, 그래서 뭐,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래서 2개월 만에 죽는데, 자기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뭐예요? 이제 2개월 후면 하늘나라를 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될 텐데 죽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그러면 이상국 박사 존경받는 이상국 박사님한테 가서 와서 그 얘기를 하길 제가 깜짝 놀랐어. 그 실제로 책을 펴보니까 뭐예요? 조사해서 그때 끝에 가서 결정한다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야죠 이분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입장권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받을 수 뭐요? 있다고 그렇다. 이분이 야 이렇게 된 거야. 문검사가 그냥 야 것처럼. 그래 가지고요. 그게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2개월 천만에 온몸에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 예. 네. 그러고 나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뭐예요? 이게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죽자고 책을 쓴 거야. 이러니까 이제 온 이제 교단 신학자들이 이상구 박사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구는 이 교단을 뭐예요? 허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척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에서 이상구 박사를 못 모셔가지고 안달을 하던 교회가 이제 하나도 안 불러. 왜? 위에서 부르면 뭐예요? 행정 처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 참,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그 존경과 사랑이 샥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존경과 사랑이라는 독주에 취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반박을 제가 다시 뭐예요? 설명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 내가 그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던 게 그거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남은 자식 오셨길래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정말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아무리 겸손한 척 해봐야 뭐예요? 이 칭찬과 이 존경과 이것에는 진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그때는 불려댕긴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금방 또 불려가야 돼. 미국 속으라고 그러고 호주 속으라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 끝나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불려가는데, 왜 부르지 마라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 부르냐 하면,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 불러야 된다는 파하고, 부르면 안 된다는 파하고 다 나뉘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제 부르되,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한다는 약속을, 그래서 좋다. 그게 뭐 일반 대중에게 뭐예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건강 얘기하다 보면 또, 뭐, 나오지만,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라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 이런 깊이가 있었던가. 저는 제 나름대로 나처럼 성경 깊이 하는 사람이 좀 나바라켰는데 웃겼어요. 요즘 더, 아, 더 깊구나, 더 깊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바늘구멍 얘기는 이제 전반부를 했습니다. 후반부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